저희가 앞서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앞서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2.6% 넘게 상승했습니다. 4개월째 2%대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저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2%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로 3.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원 물가도 1.7% 넘게 상승하면서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이 농축 수산물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57%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9.9% 이상 상승하면서 서민 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정부 측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오늘 어떤 지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업종들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공약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영룡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좀 오전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반도체 업종 중에 SEMCNS라는 종목입니다. SEMCNS는 이번 달 5월 달에 IPO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업종은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브카드의 핵심 부품을 만든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의 세라믹 STF 업체로 매우 좀 독특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국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게 좀 쳐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5월달 IPO 당시 공모가가 6,500원이었었는데 현재 7,700원대에 공모가보다 위에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아이템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세라믹 STF 같은 경우에는 양산화하는 데 약 10년 정도 소요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 산업군에 있어서는 SEMCNS가 글로벌리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교세라와 이러한 몇몇 소수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율도 20%대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또 특히나 낸드용뿐만 아니라 DRAM과 CIS용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마진의 이제 매출처가 다양해지는 P와 Q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리 다시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IT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SEMCNS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도 상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빠른 움직임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7,7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장님, 이 SEMCNS가 어떤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나요? 지금 바로 앞단으로는 반도체 프로브 업체들을 넣고 있고요. TSMC나 ISC가 주로 이제 여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쪽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쪽으로 납품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서플라이 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룡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